그러신 대로 과세 기준이 변하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요즘 절세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과세 상품 투자뿐 아니라 소득 분산과 증여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던 즉시연금마저 세금이 붙자 슈퍼리치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은행 예금에 6억 원만 넣어놔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세 수요 증가에 맞춰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을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위험 중수익으로 가져가시면서 과세는 좀 일정한 부분에서는 좀 절세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포인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40% 정도는 절세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시고요. 금융소득이 한 해에 한꺼번에 생길 경우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만기에 몰아서 받는 상품을 월지급식 상품으로 돌리면 소득을 분산시켜 세금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일반 ELS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3년 내 모든 이자 금액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불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월지급형 ELS 상품을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금융 상품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후 자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를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 한동안 이같이 절세 위주의 자산 관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